고소라고 하는 뒤 머리 뒤에서 가장 볼록하게 나와 있는. 아, 제가 이렇게 뒤로 더 할까요? 네. 이 상태에서? 예, 맞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하시고요. 네. 이 목 뒤를 바로 이렇게 손을 여기다 대게 되면 네. 우리가 원하는 이 위쪽에 있는 근육을 네. 그,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위치가 맞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더 내리시면 안 된다 이거요? 예, 그 근육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위에다가 하시고 그 상태에서 쭉 해야지 이쪽 근육을 저희가 늘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른 자세입니다. 이렇게 지그시 네. 늘어나는 느낌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저 머리 뒤가요. 머리의 뒤쪽의 상단부에다가 깍지를 대고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 저 팔은 눌러주고요. 목은 조금 뒤로 쭉 빼서 버텨주는 느낌. 네, 맞죠? 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의 그 횟수를 해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으로 누르고 늘어난 네. 느낌을 한 10초 정도 유지하시고요. 네. 한 번 할 때 처음에 하나는 5회. 네. 좀 늘어나면은 한 10회 네. 정도 하는 거를 한 세트를 해가지고 네. 한 2, 3세트 하루에 나눠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때 이 저 신정근 스트레칭을 해주면 좋을까요? 아, 이건 보통 때 쭉 하셔도 되는데 특히 네. 이제 뭐 공부를 오래 한다든지 요새 뭐 이제 드라마 킨 거 영화 보고 네. 나서 목 똑바로 있다가 많이 뻣뻣하고 이럴 때 해주시면은 보통 이렇게 편하게 느껴지고 네. 좀 움직이는데도 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해보도록 같이 해보는데요. 자, 처음에 바른 자세로 이렇게 턱을 한 다음에 네. 예스, 예 하듯이 그 다음에 머리 네. 뒤에다가 손을 깍지 끼고 그래서 그대로 쭉. 당겨주는 거죠? 네. 하나, 둘, 셋, 아홉, 열. 네. 아, 좀 시원한 느낌이 납니다. 이 동작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턱을 당겨서 누가 이렇게 뭐 이야기할 때 아, 네 하듯이 네, 그런 느낌으로 살짝, 한 상태에서 깍지를 껴고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어깨는 그 고정을 시키고 네. 앞으로 내리는 거죠? 네. 하나, 고개는 힘을 둘, 쭉 빼시고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아침에 많은 움직임은 없지만 가장 그 우리 몸에서 뻣뻣하고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이 목입니다, 사실. 근데 네. 그걸 좀 시원하게 풀어주는 거. 여러분들 같이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아, 정말 뭐 목이 좀 움직이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 드시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좀 네, 안 되는 분, 저 빼고요. 예. 저 잘 됩니다. 예. 이제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예, 아주 잘 하고 계시네요. 예. 팔은 편안하게 이렇게 쭉 내리셔도 되고요. 예, 편안하게 이래야지 이제 앞으로 무게가 숙이면서 조금 더 효과적이고 팔에 힘을 빼면 다행히 이렇게 앞으로 처지기 때문에요. 네. 시선은 상관이 없나요? 네, 시선은 이렇게 턱을 살짝 당겨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좀 아래쪽을 보게 됩니다. 그 자세에서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당기시고 그 상태에서 머리를 예, 손을 대시고 천천히 우선 한 10초 정도 머물렀다가 다시 올라오면 되겠습니다. 올라올 때는 뭐 이건 풀고 이렇게 올라오셔도 돼요. 손은. 네. 네. 교수님 그런데 네. 여기 이 아까 그 신정근이라는 데가 네. 여기 아래 이렇게 당겨지는 느낌이 나면 그쵸. 동작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 네. 뒤쪽 목하고 연결되는 이 뒤쪽 네. 근육이 쭉 늘어나는 느낌. 네. 여기 그 느낌이 오는지 잘 찾으셔야 돼요. 그냥 네, 몸통을 전체로 구부리면은 다른 근육들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네. 예. 자, 하시고 이제 편하게 계셨다가 턱을 살짝 당기시고 이해하듯이 요것만 구부린 상태에서 그렇죠. 쭉 거기서 고개만 살짝 수그리시는 겁니다. 이따가 다시 깍지를 풀고 원래 위치로 고개를 최대한 많이 숙여주는 게 좋은지요? 그러니까는 처음 할 때는 턱만 이렇게 내리시고요. 그 상태에서 위에서 누르면 되고 인사하듯이 이렇게 많이 구부리게 되면은 또 다른데 그 작동을 하기 때문에 고개만 살짝 턱만 내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쭉 늘어난 느낌 있으시죠? 잘 하시는데 네. 네. 여기 이렇게 할 때요. 뒷목 아니고 앞목이 짧아질 때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안목이 짧아질 때 이쪽에 단단한 느낌이 있고 네. 그러시나요? 네. 이거는 사실 꽉 누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은 편안하게 하시고 네. 그 상태에서 꼭 하면은 이런 데 앞쪽에 좀 압박받는 느낌인데 심하지 않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뭔가 몸에 이렇게 힘을 준다든지 힘을 쓰는 운동이 아니고 이 신전근이라는 이 목 부분만 좀 스트레칭을 하고 긴장감을 주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뭐 이 상태에서 목을 이 턱을 당기고 이렇게 좀 숙이는 느낌, 네. 등을 펴면서 숙이는 느낌 하면서 신문 봐도 되겠네요. 뭐 신문을 읽으면서 하셔도 아, 오늘은 뭐 이런 이슈가 네. 있구나. 이거 충분히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자, 우리 뭐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교수님 지금 동작을 배우다 보니까 앞으로 숙이는 스트레칭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기는 앞으로 숙이면 반대로 풀어줘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한쪽으로만 치우쳐도 괜찮을까요? 지금은 네. 이제 우리가 늘어리려고 하는 근육이 네. 목 뒤에 있는 네. 그런 근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네. 또 이제 반대로 목을 갖다 구부리는 근육을 갖다 늘리는 동작은 또 따로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네. 이 동작을 하면서 뭐 굳이 다른 동작을 이렇게 섞어서 병행하면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늘리는 근육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네. 자, 우리 저 이루샤 씨. 아, 네. 뭐 이렇게 할 때요. 몸을 반듯이 이렇게 하고 목을 이렇게 반듯이 하잖아요. 그럼 허리하고 목하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데요. 거기 어느 정도의 무호흡이 효과가 있는지요? 아, 그러니까는 이 자세를 사실은 다른 데는 고정시키고 네. 목만 특히 이제 목 중에서 위쪽 근육이기 때문에 턱만 내리는데요. 네. 그 자세를 사실은 처음엔 좀